신안 천사의 섬을 입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도로는 천사대교로입니다. 우리는 썸티아고를 가려다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지금 퍼플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사의 섬이 아늑하고 엄청난 거리에 있네요.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아,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 썸티아고 들어가는 배시간은 아침 6시 반에 첫 배가 있고 그 다음 9시 반에 배가 있는데 열두사도의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부터 볼 것인지도 미리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준비가 미비해서 지금 다른 섬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천사의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엄청나네요. 아,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 대단합니다. 지금 일행이 뒤에서 약간 음량 효과를 지금 넣고 있는데 네,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들 썸티아고를 가실 때는요 필수가 주민등록증을 꼭 챙겨가시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행 중에 누가 주민증을 안 챙겨요? 저희들은 예전에 금오도를 갈 때 항상 주민등록증을 챙겼었는데 혹시 주민등록증을 빠졌을 때에 대처하는 것이 있는 선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썸티아고 가는 선착장 송공여객 선착장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전혀 아무 것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신안의 이 천사의 섬을 지나면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여기에 와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뭐 불편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기가 아니면 저기, 저기가 아니면 여기 입맛대로 네 사투리지만 네 1,004개의 섬 중에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되니까요. 어쨌건 몇박 며칠 해도 이 많은 섬들을 다 돌아보기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도 유튜브도 찾아보고 많이 정보를 보니까 퍼플섬이 굉장히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섬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썸티아고가 상당히 좋긴 한데 물때를 잘 알아서 와야 되고 상당히 많은 준비가 철저하게 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데도 이 섬이 너무 많고 이 다리가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정말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하니 사방이 다 섬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들은 대구에서 왔기 때문에 대구에서 내비를 쳐서 송공 여객 터미널을 갔었는데요. 그것도 송공 여객 터미널에서 여기 다시 보라섬까지도 한 4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 천사의 섬은 이 다리 위에 엄청납니다. 진짜 시속 6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3.3km 남았습니다. 퍼플섬을 왔다 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시지 못한다면 제가 찍은 동영상으로 구경을 대신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좋은 여행 되세요. 엄청나게 아직 길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그치요. 다른 데로 없잖아요. 집이 있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진짜. 야, 등대가 하나 딱 있네요. 와, 엄청납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기예보를 예의주시 하시면서 여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적으로. 이야, 대단하네요. 근데 그쪽은 잘 보일 수가 없네요. 엄청난 다리가 끝이 없어서 다리가 끝이 없는데 제가 잠시 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인증샷 그 찍는 곳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지점인가 포토존이 있는 걸로 보았는데 그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야 제가 이순신 대교도 가봤지만 이순신 대교보다도 진짜 기네요. 아니 가다가 포토존이 있었던 걸로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아닌가 봐요. 엄청나네요. 2km 엄청나네요. 5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네이버에 보면 나오겠죠. 보행은 안 되네. 이 길을 그 다 걸을 수는 없겠죠. 이 길이 엄청 난 길이기 때문에 걷기는 어렵죠. 이 바다 위로 이렇게 가니까 엄청납니다. 와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요. 대단합니다. 트레킹 하는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야 이제 다리의 끝이 보일 듯 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뻘이 나오네요. 굉장하네요. 와 엄청납니다. 네, 썸티하고 다음으로 퍼플섬. 네, 다음번에는 저희들도 오전 9시입니다. 썸티아고를 찍어서 예쁘게 동영상으로 1km 5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이걸로 600m 앞에 시속 6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저기 이제 뻘이 나오네요. 거기도 이제 뭐 600m 5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300m 앞에 시속 6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암태면이네 여기가 암태면 5도 마을. 암태면. 아니 이게 몇 킬로인지. 300m 앞 5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25.3km. 와 25km. 가야지 있다. 25km면은 25.3km부터 막 그러면은 4로운 24. 잠시 후 끝났습니다.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여러분 좋은 여행 되세요.